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아우, 무섭습니다. 지역사회로 퍼질 가능성이 커지자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봉사활동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봉사활동을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시민봉사 현장 지금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한 상가.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무언가 손에 뿌린 후 비비는데요. 아, 그렇죠.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손수석대로 손 닦고 있는 건데 3층 약국에서 받았어요. 어? 그냥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무료 손 소독제라고요? 약국을 찾아가 보니 약사가 손님들에게 작은 약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와, 감사하네요. 알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손소독제 무료로 나눠준다던데 맞아요? 네,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200여 개씩 직접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는데요.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남편이랑 저도 이제 아기들이 두 명 있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걱정하면서 이제 찾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구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맞아요. 좀 재료가 있을 때 조금 나눠서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따뜻하네요. 네.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완전히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독약품이 지금 배송이 안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생각이지만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좋잖아요. 네, 아주 큰 배려죠. 광주 광역시에 있는 한 약국에서도 손소독제 무료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다들. 손소독제가 떨어질 때쯤 약국을 찾은 한 남자. 어? 끝났는데? 손소독제 추가로 무료 배분할 거 만들러 왔습니다. 아, 만들러 오셨어요? 손소독제를 함께 만들어줄 생물학 박사 출신의 남편. 에탄올에 글리세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드는 건데요. 손소독제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재료인 에탄올도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부부 또한 지인에게 어렵게 구해 무료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매일 5시간이요? 매일 5시간 넘게 서서 만들어야 하는 고된 작업. 조금 힘든데요. 저는 이쪽 분야에 지식이 좀 있으니까 직업적 사명감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멋지세요. 예. 방역 제품들 수급이 좀 안정화돼서 필요하신 분들이 편하게 사가실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좀 그때까지 저희 힘 닿는 한 그때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와, 멋집니다. 나눔을 위해 철자가 필요하다는 곳.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서더니 모두 체온을 쟀는데요. 건강검진이라도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37.5도가 넘으면 귀가하셔야 돼요. 심지어 의료용 장갑을 끼고 소독까지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재봉틀 앞에 앉은 사람들.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하지 않게끔 거기서 마스크 좀 주자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일을 제쳐놓고 오시는 선생님들이세요. 겉면과 입에 다는 면을 겹쳐 박음질하고 끈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전문가 솜씨 못지않죠? 예뻐요. 친환경 면을 이용해 매일 9시간 동안 약 500개의 마스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매일 9시간씩이나. 코로나는 마무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50명의 자원봉사자가 지금까지 만든 것만 총 2,500개. 와. 힘들긴 하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없는 분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기쁨을 찾으니까 괜찮아요. 완성된 면 마스크를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마스크 구하기도 힘든데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일 아침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모인다는 사람들. 주차장에 알 수 없는 차들이 들어서는데요.
이곳엔 왜 모인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 작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지원받아 직접 뿌리고 있다는데요. 이 직업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지. 아,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아, 뭐 잠깐 짬내서 봉사활동 하려고 나왔습니다. 쉴 법도 안 돼요. 그러게요. 잠시 하는 일을 제쳐두고 시간을 내 모였다고 합니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동원한 다음에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지역에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봉사하고 있어요. 지난 4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방역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네요.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불안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소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시간 내서 하는 거 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약간 존경스럽고 저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25곳 이상을 일일이 다녀야 하는 작업. 와. 힘은 들어도 그래도 뭐 내가 누구한테 베풀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따뜻합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 하루빨리 안정화되길 바랍니다.